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경복궁에서 낚시질을 하셨습니다. 2012년 7월이었다. 청남대에서는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을 만나다라는 특별전이 열렸고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희귀 사진들이 전시 공개되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우연히 이승만 대통령의 희귀 사진들을 보다가 나는 뜻밖의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대통령이 정자에서 프란체스카 여사와 낚시질을 하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보다가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낚시 취미에 대해 한번 자료를 검색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광이었다는 재미있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은 낚시와 함께한 세월이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우스개 소리 중 그 유명한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라는 발언이 낚시 중 일어난 일이 없다고 한다. 이 농담은 이승만 대통령은 진해에서 낚시를 즐기던 중 있었던 일로 지금도 그 장소는 이승만 대통령 별장 및 정자로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화진포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별장도 낚시와 뗄 수 없는 장소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휴양을 위해 찾았던 화진포 별장에는 생전의 유품들을 복원해서 생동감 있게 전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족들이 기증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이 사용하시던 낚싯대가 전시되어 있다. 이곳 화진포 별장에서 즐겨 낚시를 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전시하고 있는 듯 했다. 화진포에 전시된 이승만 대통령의 낚싯대. 흔히 알려져 있기로 이승만 대통령은 대나무로 만든 전통 낚싯대만 사용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했던 낚싯대는 전통 대나무 낚싯대가 아니라 서양식 낚싯대였다. 이것도 누군가의 아부성 발언이 널리 퍼져나간 일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던 날도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일 아침 오전 8시경 대통령은 창덕궁 후원에서 낚시를 하던 중 황급히 달려온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남침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1960년 4대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한 이 대통령을 소개한 당시 유력 신문기사의 첫머리도 낚시 이야기였다. 실을 강물에 늘어뜨리고 몇십 분이 흘러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분, 낚시 얼레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아무런 말도 입 밖에 내놓지 않는 분, 낚싯대는 반드시 한국재래의 한 줄기 대나무를 쓰는 분, 낚은 고기는 반드시 물에 다시 놓아주는 분. 이승만의 낚시 취미는 유유자적한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일종의 정치적 이미지로까지 발전해가고 있었던 듯한 느낌을 주는 기사였다. 그분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했던 4.19 의거에도 낚시가 있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전국민의 분노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던 4월 11일. 부정선거 규탄 시위 도중 사라진 17살의 남학생의 주검이 발견됐다. 어떤 낚시꾼이 마산항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시신은 시위 중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군이었다. 당시 김주열군의 주검은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혀있는 참혹한 상태였다. 김주열의 죽음은 부패한 정권에 대한 분노의 폭발점이 되어 마침내 4.19를 통해 12년간 장기 독재하던 이승만 정권의 숨을 끊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하야 하와이로 망명한 뒤 병사할 때까지 낚시로 소일했다고 한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낚시 취미 때문에 문화재청과 논쟁 중이다. 경복궁 경회로 옆 하향정이란 정자가 있는데 이 정자는 조선시대 지어진 정자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낚시질을 위해 지은 정자란 소문이 있었다. 최근 설마 진짜 그러기야 하겠냐는 반신반의 심경으로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 보았다. 정말 하향정이 조선시대와 아무런 연관 없이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를 위해 지은 정자가 맞는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였다.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사실이었다. 경회로 옆 하향정은 조선시대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여가와 휴양을 위해 지은 정자로 이곳에서 대통령이 낚시질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리고 2012년 나로 하여금 이승만 대통령의 낚시 취미에 흥미를 갖게 했던 바로 그 흑백 사진이 경복궁 하향정에서 찍은 사진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야말로 기묘한 인연의 연속이었다. 나를 더욱 의아하게 만든 것은 아직도 하향정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현실이었다. 경복궁 복원과 보존에 대한 문화재청의 행정원칙은 1888년 경복궁 중건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런 고증자료 없이 경복궁의 원형에 일방적으로 손상을 가한 대통령의 낚시터는 마땅히 철거되어야 할 것이 아닐까? 게다가 하향정이 마치 조선시대 궁궐의 일부였던 것처럼 아무런 설명 없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경회로에서 낚시질하기 위해 정자를 지었다는 것은 그다지 흔쾌한 일은 아닌 듯 싶다. 나는 문화재청의 경복궁 하향정은 경복궁 복원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철거 요청서를 제출했다. 예상했던 대로 문화재청은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하향정 철거 요청을 거부했고 나는 결국 문화재청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경복궁 하향정의 철거 문제는 2013년 11월 문화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거쳤다. 문화재위원회는 경회로와 연못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당대 최고 목수가 건축한 건물이며 대통령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되는 등 근대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들어 존치를 결정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동안 경복궁 경회로 옆에 잘 있었으니 그 또한 역사의 일부이고 소중히 보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도 그럴 법하다. 그렇다면 썩은 이빨은 왜 뽑고 보기 싫은 흉터는 왜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걸까? 썩은 이빨과 보기 싫은 흉터도 자신의 몸의 일부이고 인생의 자취일진데 왜 사람들은 제 몸을 함부로 뽑고 고치려고 하는 것일까? 언제나 그렇듯이 나는 재판에서 졌다. 2014년 법원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한 나에게 아프게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하향정 문제를 법원에 제소한 내가 미웠는지 변호사비를 비롯한 소송비 150만 원까지 청구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2018년 벽두에 서서 경복궁의 하향정이 던지는 무거운 질문을 헤아려 본다. 이른바 헌법전문에 규정한 대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해서 세워진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을지. 언젠가 이승만의 낚시터가 경복궁에서 사라지는 날을 꿈꿔본다. 세상이 아무리 비뚤어졌다고 해도 나는 진실의 힘을 믿는다. 껍데기는 가라. 세상이 아무리 비뚤어졌다고 해도 나는 진실의 힘을 믿는다. 껍데기는 가라. 세상이 아무리 비뚤어졌다고 해도 나는 진실의 힘을 믿는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